뭐가 궁금해서 왔어요? 제가 만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일단 그 사람이 몇 살인지 모르겠는데 인연이 좋다. 몇 살이야? 한번 결혼에 실패했어요. 네. 몇 살이야? 서른 하나요. 서른. 아, 그래서 궁합이 좋다는 거구나. 왜냐면 띠적으로 궁합이 너도 사면 되고 그 친구도 사면 되거든. 그 친구 생일은 알아? 네. 생일 달만 얘기해 봐. 11월. 12월? 11월. 11월. 큰 글씨겠지? 양력, 음력. 양력일 거예요. 집안이 괜찮아. 집안이 쉬운 말로 쇳가루라고 하지. 좀 있는 집이야. 못나지는 않았어. 거긴 성씨가 뭐야? 조씨요. 조씨. 한양조씨, 동네조씨 되겠지. 창녕조씨. 창녕조씨. 집안이 좀 학자 집안이고 대대로 좀못 살지 않는 집안. 너희 집안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왜 이렇게 관제라는 거 있지? 소송. 네. 왜 이렇게 너는 그게 잔뜩 보이지? 소송이요? 그냥 네가 없으면 너희 부모님이 있든가 이 소송이 굉장히 세게 들어와 있어. 뭐안 좋은 거 아니에요? 안 좋지. 법적으로 서로 진짜? 관제 같은 거니까는 법적이 됐건 아니면 뭐 민원이 됐건 뭐가 됐건 막 이런 걸 따지는 형국이니까 안 좋지. 좀 전에 물어본 그 친구하고는 결혼까지 생각하는 거야? 네, 근데 한번 실패됐어요. 한번 파토 났었어요. 날 잡아놓고 네. 이유는 뭐겠어? 뭐 그쪽 부모님. 거기서 봤을 땐 너희 집이 조금 그랬을 거야. 너희 집안이. 물론 당신 아들이 한번 다녀왔기 때문에 흠은 있잖아, 그치? 안 다녀왔어요. 아니, 그게 아니야. 그러니까 뭐, 뭔가 흠 분명히 자기네 집도 있는데 너희 집이 너무 작게 보일 수도 있었을 거야, 아마. 아, 그러니까 결혼 날짜를 잡아놓고 딱 빠개졌다가. 네. 가장 큰 거는 너한테 굉장히 큰 문서의 운이 들어와 있어. 문서 운이라 함에 있어서는 우리가 집을 사는 것도 문서요, 차를 사는 것도 문서야, 사람도 혼인한다는 것도 문서지. 혼인은 어떻게 보면 평생 반려자를 갖다가 동반자를 얻는 일이잖아. 그러니까 큰 문서가 들어와 있으니까 아마 권해는 주고 싶어. 그 친구하고 결혼을 뭐 생각한다 하면은 강하게 하라고 권해주고 싶어. 왜냐면 네 운세가 그래. 그리고 너의 운세가 너가 이씨라고 그랬나? 네. 27이란 나이가 굉장히 중요한 나이인데 네. 우리가 여자들은 대운이라고 하고 우리가 남자는 성주운이라고 하거든. 첫 번째 성주가 들어와 있거든. 첫 번째로 성주운이 들어와가지고 그 운이라는 거는 37까지 네가 쓸수 있는 운이 와 있는 거거든. 그게 10년짜리 큰 운인 거야. 그 운이 너도 참 예감직감 그런 거꿈 같은 거 정말 너잘 꾸거든, 잘 맞거든. 이건 다시 말해서 너희 집안 조상님들도 어떻게 보면 삼촌과 같은 이런 쪽이 굉장히 가까운 집안인데 너희 어머니 아버지만 그걸 무시하고 사시는 것 같아. 좀 어디 가서 때가 되면 좀 물어도 보고 아니면 저 제사적인 거뭐 무속적인 의례라든가 이런 것도 좀 지내고 살았으면 되는데 너희 어머니 아버지가 이게 롤러코스터 같아. 올라갈 땐 거침없이 올라갔다 떨어질 땐 둘이서 같이 툭툭 떨어지고 결혼해. 한번 그렇게 했다가 빠개진 거네 친구가 생일이 11월 며칠이라고 그랬지? 17일이요. 부모가 자식이기는 부모 없다고 그런 말 있지요? 딱 그런 격인 것 같다. 네 남친이 고집도 이렇게 세다는 얘기야. 너도 이제까지 많은 사람들 만나봤지만 괜찮잖아. 네. 지금 남친이. 무슨 일 하니? 저 제약회사 아니, 너 말고. 제약회사 다녀요. 아, 그 친구가 제약회사? 네, 저도 제약회사. 영업적인 일을 네, 하는 영업. 거야? 저도 영업 같이. 잘 맞지. 잘살 거야. 근데 넌 27 같지가 않아. 지금 애 늙으니. 세상이 험하다는 거, 세상이 힘들다는 거 일찍 다 깨우쳤어. 그러니까 뭐 주민등록증 나오는 순간에 성인이지만 삼촌 관점에서 이렇게 보면은 넌참 어른이야. 그러니까
사랑도 연애도 다 해보고, 그리고 너는 네 스스로가 왜 나는 너를 높이 평가하는 게, 네가 아까 오늘 상담 오는 사람들 중에 네가 다섯 번째거든. 뭔가 배짐이라도 두유라도 들고 오고 이렇게 하는 사람은 배려를 할줄 안다는 거거든. 나이는 27밖에 안 됐는데 막 아까 막 57, 막 54, 5 그런 엄마들도 그냥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시고 그랬는데, 그 마인드 자체가 굉장히 잘서 있어. 이건 뭐냐면은 사랑도 연애도 다 해봤겠지. 근데 너는 현명해. 즐길 만한 사람을 만나면 즐길 수도 있겠지. 근데 네가 평생 믿고자 하고 믿음을 가지고 동방자라고 네가 봤을 때는 그 사람의 인성도 보겠지만 가장 큰 거, 집안의 능력이라고 할수 있겠지. 넌참잘 봐. 그게 그래서 어른이야. 그리고 그 친구 집안이 참 괜찮아. 그래서 하는 얘기. 거긴 몇째 아들이야? 셋째요. 딸만 둘이고 아들 하나인 거야? 아니요, 딸 하나 쌍둥이에요. 그리고 근데 쌍둥이의 네, 동생? 쌍둥이의 동생. 일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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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리고 일란성이면 아들이잖아. 아, 일란성이다. 일란성. 그러니까 아들, 나. 아들. 네. 아. 그치. 근데 얘 형보다 몇분 늦게 나오긴 했겠지만 형보다 더 활기, 그 매력이 있어. 더. 마인드도 좀 좋고. 그리고 부모님들한테도 예쁜 짓을 좀 해. 동갑일 거고. 그럼 옳게 될 사람이 몇 살이야? 저보다 5살 많아요. 오빠랑 저랑 4살 차이. 그러니까 그러면 너 연년생이라는 네, 거네. 연년생 거긴. 금년에 계획을 마음을 먹고 있다 그러면 10월달, 11월달쯤에 했으면 좋겠어. 내년이 아니라 금년에. 삼재가 들어와, 둘다 삼재가 들어와 있긴 했지만 그래도 둘다두 사람의, 너는 큰 문서를 잡아야 되는 운세이고 그래도 나쁘지 않아. 근데 내년에는 눕는 삼재가 되겠지? 삼재라는 건 알잖아? 그리고 아까 10월생, 음력으로 따지면 네 남자친구가 10월생이 되는 거고, 너는 생일이 언제? 9월 28일인데 그럼 8월 네, 맞아요. 1생이거든? 네가 제복이 많아. 지금은 그 친구가 더 많이 있잖아. 네. 근데 네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네가 더 많이 죄를, 제복이 쌓일 거야. 그건 뭐냐면은 네 남자친구는 물론 부모 때에서 내려받는 재산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이게 궁합이라는 거야. 이 궁합이라는 건 별거 없어. 서로 좋은 거는 더 극대화하게 해서 좋아지는 거고, 또 부족한 거는 서로 채워주는 게 궁합인데, 네 남친은 부모 내력 집안에서 이렇게 받는 것도 있고 자기가 버는 것도 있지만 없어져. 근데 그거를 네가 확 잡아서 더 불려. 그러니까 조언으로 삼고 가급적 꼭 그렇게 하자고는 하지만 왜 부모들이 보는 눈들이 있으니까 집이건 뭐건 다 이왕이면 너 이름으로 하라고 했으면 좋겠어. 뭐 전세부터 시작을 하든 아니면 부모들이 사서 해주든 하겠지. 근데 모든 문서나 이런 게네 사주엔 이게 계속 재물이 늘어나는데 네 남자친구는 빠지는 쪽이거든. 그런 것부터. 그러니까 그게 또 이제는 언제 이렇게 만났다 헤어질 수도 있으니까 공동명의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최소한 공동명의 아니면은 네 이름으로. 그거는 네가 그거 살아가면서 조율을 하고 그거야. 니네들이 궁합이 참 좋아. 잘 맞아. 그리고 31살이긴 하지만 네가 얼마든지 케어가 되고 네가 얼마든지 리드가 돼. 왜냐면 네가 이렇게 가고자 하는 방향이나 살고자 하는 네 삶의 그 방향 자체가 너가 설득을 참잘 시켜. 그 설득을 잘 시킨다기보다 너를 이렇게 아는 사람을 이렇게 딱 보면은 너한테는 신뢰라는 걸 느껴. 신뢰라는 게. 그러니까 신뢰는 뭐야? 처음 보는데도 신뢰성이 가고 신뢰가 간다는 건 믿음이 가고 마음이 간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네가 영업적으로 만약에 그런 일을 하고 있다 그러면 정말 어떻게 보면 직업적으로 잘 선택한 건데 딱 요거는 5, 6년 정도만 더할 생각해. 네. 다음번엔 바꿔. 머리도 좋고 아직 학력이 그런 게 남아 있으니까 뭐 펀드 쪽이나 부동산 관련한 거, 뭐 경매 관련한 거 잊지 말어. 재복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굉장히 많아질 거예요. 직장 생활만 해서 아니면 유산을 좀 받아서 이럴 수도 있겠지만 계속 네가 살아가면서 계속 크게
만들어질 거예요. 그건 네가 변화를 가져야겠지. 네. 뭘 제약해서 뭐 영업 같은 걸 하다 보면은 인센티브도 나오고 뭐도 나오겠지. 그렇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공부도 좀 수시로 해가면서 부동산 관련 너무 좋다. 경매 그런 것도 너무 좋고. 네, 네. 그리고 금년에 가급적 밀어붙이기 식으로 해가지고 금년 연말쯤에라도 뭐 이제는 알 만큼 다 알잖아. 이제 서로들 집에 대해서 밀어붙이기 식으로 해가지고 아마 너도 너지만 네 남자애가 친구가 더 원할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그 속을 모르겠어? 네. 진중하기는 해 걔가. 근데 변함없어 니한테 너라는 사람을 만약에 놓친다면 지가 평생 후회할 거야. 근데 그 정도 그런 일은 사단은 안 생길 거예요. 너가 큰 문서를 가져야 되는 형국이니까 아무리 걔가 툴툴거리고 삐딱거려도 니한테 오게 돼 있다는 거. 또 물어봐. 궁금한 거. 그리고 저희 엄마가 사기를 크게 한번 당했거든요. 이번에. 그게 관제인 거야. 얘기했잖아. 관제가 크게 미친다고 너한테. 이제 괜찮을까요? 사기를 크게 당했으면 그게 법적인 게 됐고 내가 잘못을 안 했으면 찾아와야 될 거 아니야. 그렇잖아. 근데 당했는데 그 사람을 찾을 수가 없어요. 외국에 있어서. 엄마가 정확하게 45? 44이요. 김희생이잖아. 양띠. 네. 아빠도 양띠? 참 그러니까 이게 운세가 안 좋으려니까 안 좋은 인연을 만나고 안 좋은 거를 갖다 당한 건데 지금 부모님은 어디서 사셔? 서대문구. 서대문 그쪽에도 가면 뭐 마포, 아현동 막 이렇게 그 홍대 그런 남자, 쪽에다 남가자동. 남가자동 네. 그쪽에도 가면 우리네 같은 데 많으니까 한번 가서 니네 엄마는 그 해외로 도피했다고는 하지만 뭔가 아직 끝난 게임이 아니야. 그냥 우리네 같은 데 좀 한번 이렇게 가보셔서 상담 좀 해봐가지고 조금 뭐 정성 좀 들였으면 좋겠어. 해외로는 갔다지만 찾을 길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 그냥 10개를 잃어버렸다 그러면 지금 이대로라면 10개가 다 없어지겠지. 근데 7개라도 찾을 것 같아. 엄마가 그나마 양띠니까. 네. 아예 손 놓고 그냥 한탄만 하고 있지 말고 좀 우리네 같은 데 가서 좀 물어보시라고 그래. 그거는 괜찮을 것 같아. 그러니까 관제수가 세게 떠 있지만 어떻게든 해결이 좋게 될 거라는 거. 그거. 네. 또? 그리고 뭐 건강이나 이런 문제는 없나요, 저는? 너는 너무 건강하지. 너는 건강이 있다면 마음이고 머리에 있겠지. 마음에는 상처라는 게 있을 거고 머리에는 스트레스라는 게 있을 거지. 그래서 너가 뭐, 지금 뭐야 여자들 그런 쪽에 아래쪽에 관리를 잘해야 돼. 모르긴 몰라도 너 한 달에 한 번씩 그렇게 때가 되면은 굉장히 너도 고통이 있을 거고 아플 거고 날짜가 주기가 계속 틀릴 거야. 타고남이 그쪽이 약해서 그러니까 양방도 좋지만 막 그런 거 있잖아. 뭐 한방적으로 뭐 어디 이렇게 찜질도 그런 데서 아래쪽을 좀 따뜻하게 하고 그런 거 그쪽만 관리해. 요게 기본이 안 되다 보니까 소화계통도 똑같이 안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네 상체를 기준으로 해서 요 밑으로는 안 좋다. 알겠지? 네. 그리고 영업하고 그러니까 스트레스는 안 받을 수가 없어. 직장생활 하는 사람들이라면 그냥 그 정도는 조심하게 하고 살고 관리만 하면 되는 거야. 병이 거기서 나거나 안 네. 좋다는 것보다도 관리를 꾸준히 하면 관계가 없지. 또 괜찮아. 알겠습니다. 참 어른이다. 너 27밖에 안 됐는데. 이것저것 겪을 거고 웬만한 거는 다 겪었나 보다 너도. 수중점, 공중점 뭐 다 겪었나 보다. 어른이라고 하셔. 27이 아니라 37, 47 같아. 마음이나 이 정신세계가. 그러니까 너는 거기서 너가 제일 살아가면서 자존심 상한 건 네가 못 당해. 응? 쉬운 말로 조금 자기네가 잘 산다고 무시하는 거. 그런 거 더더욱 못 받고 조금 나보다 배움이 더 낫다고 해서 무시하는 거. 그러니까 최고의 너의 장점이자 단점이 자존심 상하는 거지. 근데 사람이 조금 가끔은 숙일 때도 있어. 아까도 얘기했잖아. 삼재가 금년부터 들어왔어. 근데 금년 삼재는 그나마 괜찮아서 네가 결혼도 대운 그것도 해도 되지만 내년에는 네 건강도 조금 하고 내년에는 부딪힘도 좀 많아. 직장이 됐건 이제까지 변함없이 나하고 거래하고 나하고 이렇게 했던 회사들도 이상한 요구를 할 때가 있을 거고
불합리한 적이 있을 거야. 근데 그럴 땐 조금 저자세로 좀 가고. 그리고 가급적 물론 이렇게 머리 풀고 머리도 길고니까 참 이쁜데 너는 얼굴이 전체적인 데서 이 귀에 정말 복이 많아. 이건 어떻게 복이 많은 거는 숨겨놓고 다니면 안 돼. 아, 그래요? 이렇게 그렇지. 묶어야 돼요? 그렇지. 그렇게 해서 네 귀가 모든 애들 보여지게 묶으니까 더 이쁘다. 항상 귀가. 그러니까 코나 이런 데도 많지만 귀에 너무 많이 복이 있거든. 이거는 밖으로 꺼내놓고 살라. 27년은 어떻게 잘 살아왔던 것 같은데 앞으로 네가 펼쳐질 앞으로 네가 살아갈 참 너무 잘 살을 것 같아서 기대가 돼. 그리고 그 새끼는 놓치지 마. 그리고 남자는 말이다. 정말 현명한 여자는 얼르고 설르고 들었다 놨다 밀었다 당겼다. 너 그거 참 잘해야 돼. 네가 그걸 참 못해. 응? 그건 뭐냐면 하나 아까도 얘기했잖아. 너한테 있는 그 자존심이라는 거. 너 그게 너무 강하다 보니까 그걸 못해. 근데 딱 한두 번만 해봐. 너는 정말 봐도 삼촌이 봐도 여자로서 갖출 거다 갖췄어. 외적인 미모에서는. 근데 너한테는 부드러움이 없어. 여성과 같이 따뜻함이 없어. 근데 네 남친은 그걸 원하거든. 애교 같은 것도 좀 있었으면 좋겠고 막 살가운 것도 막 있었으면 좋겠는데 넌 그냥 철저하게 외모만 여잔 거지 그 살가움이 없거든. 네가 그거로만 조금만 챙긴다 그러면 네 남편 된 친구는 네 진짜 손가락 굴리는 데로 다 돌아다닐 거야. 얼마나 네가 주물러줄 수 있는 데로 다할수 있을 거라고. 좀 여자같이 해. 이 외모만 여자만 되지 말고 말 한마디 따뜻하게 오빠 밥 먹었냐고 뭐 먹었냐고 하고도 하고 뭐 오늘 못 먹자는 둥나못 먹고 싶으니까 뭐좀 사달라는 둥막 이런 식으로 그냥 그럴 때는 좀 27이 돼. 애늙은 이 근성을 그 연애할 때만큼은 갖고 그렇게 하란 말이지. 그거를 못해서 그러니까 투정을 부린단 말이야. 너이 주간에 상상할 수 없는 거야. 31살이나 먹은 남자가 왜 저러지? 뭐 하지? 넌 그러거든. 근데 남자는 30이 되건 50이 되건 70이 되건 여자한테 투덜대고 여자한테 사랑 받기를 원하거든. 그렇기 때문에 자기로서 이렇게 너한테 했는데 네가 못 자르듯이 딱 잘라버리면은 황당한 거지. 쟤 진짜 여자 맞나? 막 이런 근성도 하고 내가 쟤하고 어떻게 살면서 앞으로 살면서 더할 텐데 어떻게 뭐 그런 되도 않는 생각도 하고 조금만 여자가 되자. 다른 사람들한테 여자 되지만 그치만 네가 찍고 결혼하려고 나한테 물어본 걔는 결혼하게 되겠지만 네가 정말 여자가 되면은 그냥 옛날부터 대왕들 세계에서 대왕들이 잘난 게 아니야. 그 대왕들을 잘난 사람들을 움직이게 했던 게 여자들이었거든. 그러니까 옛날에 뭐 비명 서로 안타까운 죽음을 선택한 최진실이라는 여자가 연예인이 광고 촬영할 때 여자 남자는 여자 하기 나름이라는 그 문구가 괜히 있는 게 아니야. 요것만 잘하면 돼. 넌 그것만 잘하면 정말 넌 진짜 지금 대통령도 자빠살릴 수 있을걸? 네가 그 근성만 있다며. 정말 삶이 괜찮아.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금년은 모든 게 괜찮아. 그렇지만 내년에는 직장에서도 막 조금 짜증이 날 것이고 막 건강도 괜히 벌써 큰 운이 너한테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래. 큰 운이 들어와 있으니까. 아까도 얘기했잖아. 네가 27이잖아. 37까지 쓸수 있는 큰 운이 들어와 있거든. 우리가 1년짜리 운도 다못 써. 근데 너는 1년짜리 못 쓰는데 10년짜리가 와 있는 거야. 1년만 남고 9년이 넘쳐 있는 거지. 그 넘쳐 있는 게 건강으로, 일로, 사랑으로. 금년은 괜찮아. 내년에가 좀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으니까 결혼도 할수 있으면 금년에 밀어붙여서 하고. 아무튼 네 남친만 네가 조금만 여자가 되면 될것 같다. 조금만. 그건 말 한마디. 아, 애교 좀 부려, 새끼야. 얼마나 안 하길래 이렇게 내가 얘기를 하냐? 알겠지? 또. 이 정도면 충분한 것 같아요. 진짜 맞는 말 같아요. 애교만 좀 부려. 네, 진짜. 그래가지고 금년을 남기지 말고 금년에 그리고
잊지 마라고. 불합리한 거나 자존심 상한 거는 못 견디는 거야, 사람이. 근데 조금 속일 때는 속이고 그래. 네가 너무 강하니까 그게 나중에는 너한테 문제도 되고 네한테 안 좋게 변하는 게가 많거든. 그러니까 화가 나고 뭐 이럴 때는 잠깐 그 자리에서 피해가지고 한 번쯤 그 앞에서 결론을 짓고 이 쇼부를 볼라 하지 말고 그런 네가 그런 거를 당했을 때는 조금 네가 지금 뭐야 조금 네가 좀좀 나아준다든가 뭐 뒤에서 좀 생각해본다든가 이런 식으로. 아무튼 굉장히 좋을 거니까 열심히 살아봐.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네.